하게 되면 맨 처음에 뭘 배웁니까? 처음에는 그 발레 슈즈 있죠. 발레 슈즈를 신고 계속 자세만 계속 교정을 해주는 겁니까? 네. 그 보통 얼마 만에 그 학원을 졸업하게 되는데요? 거의 한 6개월이면 그 연수 기간이 끝나는데 저는 한 2년 반에서 한 3년을 했어요.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이제 거기에도 원장님이 계실 텐데. 그렇죠. 저한테 항상 얘기하셨던 게 넌 안 된다고. 넌 키가 너무 작고 안 된다고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기였던 모델분들 보면 네. 딱 누가 봐도 네. 와 모델 키 한 178에 이런 모델들. 그래서 저 항상 넌 안 돼. 그래도 그 원장님께서 무섭기로 유명해. 이 정말 이쪽에서 약간 못하면 항상 등을 너무 많이 때리셨어요.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 이러다 보니까 정말 등이 확 펴졌어요. 정말 이렇게 펴져. 너무 등을 맞아.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선배들보다 워킹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들은 이게 아, 되는 사람은 이게 다른 이유가 있다니까요. 남들은 6개월 만에 그거를 수리할 수 있는 것을 2년 6개월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기본기 하나만큼은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는. 아주 탄탄했어요. 그죠? 네. 그래서 한 2년 정도 됐었을 때 이제는 배울 게 더 이상 없어서 매일 신문지 이미 닦고 바다 청소하고 어 왔어. 근데 거기 거의 무슨 정말 일하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면서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떤 연말 파티가 있었어요. 저희 회사에. 그때 당시에 뭐 최고였던 분들 뭐 정재경 씨도 있었고 다 그랬어요. 이제 네. 선배님들이 다. 네. 너무나 유명한 선배님들 다 오셨고 파티를 하는데 엘레강스하게 좀 분위기 있게 이제. 어, 그렇죠. 예. 뭐 약간 좀 그런 분위기로 가비 무대 같은 거. 뭐 그런 거 한 거예요? 그렇진 않아요. 예. 뭐 좀 간단한 그런 분위기의 파티였는데 예. 뭐, 다과해, 다과해. 예, 다과해. 화군 주체. 다과해가 맞네요. 김밥 피라미드 있어요. 예. 또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. 저는 정말 거기서 또 막 정말 김밥을 싸고 있었어요. 김밥을 싸고 이제 막 다 하고 선배님들 막 이렇게 맞이하고 있었어요. 근데 그 분위기에서 할 게 없잖아요. 아. 근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항상 넌 안 돼! 하셨던 그 무서운 선생님. 그 선생님께서 갑자기 예, 윤주 불러라 윤주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딱 왔는데 이렇게 언니들한테 저를 소개를 해주는데 예, 우리 학원에 물건 하나 있다. 쟨 뭐 하나 될 거야. 이러시는 거예요. 한 번도 칭찬 안 해주시다가 네. 구박만 하다가 네, 갑자기 예, 윤주야 언니들한테 워킹 좀 보여줘라 이러는 거예요. 갑자기 김밥 샀다가 김밥 샀다가 네? 그래서 정말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잘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하는 대로 했어요. 근데 언니들 보더니 야, 너 되게 괜찮다. 너 너무 괜찮아.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괜찮나? 제가 그 생각했어요.